주식 와이프 전문가가 포착한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미국 바이오 컨퍼런스 등 세계 곳곳에서 국내 기업들의 기술 이전 계약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가운데 SK바이오사이언스가 독일 기업을 인수하는 등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시장 확대를 위한 인수합병 소식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바이오혁신위원회를 여는 등 산업 육성 지원 정책 수립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미국이 생물보안법을 추진하면서 국내 바이오 기업의 반사이익이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빈틈을 잘 노리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포착한 이슈는 제약바이오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어제 HLB가 정말 불사조처럼 부활해서 돌아왔죠.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다시 제약바이오 쪽에 뭐 그전에도 관심이 많았지만 여전히 제약바이오에 대한 기대감들은 살아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주식와이프 전문가님은 제약바이오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라고 보세요? 저는 이 지금 시장의 흐름이 약간 좀 2017년도, 18년도 장세처럼 흘러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사실 2017년도 장세를 생각해보면 상반기는 반도체가 한번 끌어주면서 상승세가 나왔었고 2017년도 후반부에서 18년도 초까지는 제약바이오가 이끌어줬어요. 근데 이제 작년부터 이제 시장 흐름들 보면은 반도체 쪽 이슈 계속 들어와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HBM 쪽.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움직임이 2차 전지 이후로는 사실 다이나믹하게 나오지 못했어요.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와 사실 지수 흐름이 커플링되는 경향이 좀 강했었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좀 특이하게도 2차 전지 쪽과 커플링이 되면서 지수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지수상에서도 이 업종 손바뀜이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저도 좀 고민이 있었는데 아니다 다를까 올해부터는 좀 제약 지수가 또 끌어주니까 코스닥이 또 올라오는 모습이 나와주더라고요. 코스닥 시총에도 제약 바이오가 많아졌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이제 제약 바이오를 과거에는 우리가 성장주로만 봤거든요. 네네. 실제로 적자를 보고 있는 기업들도 많았고 정부 쪽에서도 제약 바이오 기업들을 키우기 위해서 IPO도 좀 그 규제를 좀 널널하게 완화를 시켜주기도 했습니다. 또 실제로 임상 같은 부분에 있어서 또 조건부 허가도 내주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클 수 있는 데는 또 정부의 이런 여러 가지 지원책들도 한몫했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조단위의 매출을 내고 있는 기업들도 늘고 있어서 이제는 성장주로만 마냥 볼 게 아니라 실적주로도 볼 수 있고 여기에다 더 나아가서 기술 수출이잖아요. 수출주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실적이 워낙 지금 또 잘 나오고 있는 지점에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쪽 우리가 좀 잘 봤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실제로 어제 HLB 같은 그룹주들이 올라갔을 때 제약 지수가 무려 5%대나 펌핑이 나왔습니다. HLB가 다 올랐으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또 다시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쪽에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제약바이오가 랠리가 나오려면은 어떤 모멘텀이 중요하냐라고 봤을 때 생물보안법이 역시 중요하다. 그 생물보안법 추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약간 관심밖에 멀어진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관심밖에 멀어질 때 또다시 또 통과 가능성이 얘기가 나오면 그 기대감까지 또 다시 반영이 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사실 미국 쪽에서 저는 중국 호랑이 새끼를 키웠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2017년도부터 미국이 중국과 계속 이제 그 바이오 쪽에 있어서는 동맹 파트너십을 맺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또 지원들을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CDMO 쪽에서는 우시 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세계 1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오히려 중국에 계속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꼬리 자르기 하겠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나 미국 쪽에서도 위협을 받고 있는 게 또 여러 가지 또 이유들이 있습니다. 미국과 협업을 하면은 미국의 또 국민들의 여러 가지 데이터들 있죠. 환자들의 데이터들이 건강 데이터 같은 것들이 중국 쪽에 넘어가게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안보적인 또 위협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견제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뭐 로비 의혹 때문에 좀 늦춰지게 된 거잖아요. 결국에는 시간 싸움일 뿐이지 통과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해서 시장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사의 수혜를 우리가 본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합성생물학 쪽 내지는 이제 CDMO 쪽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지금 기업들이 CDMO 쪽 분야에서 또 굉장히 또 파이가 커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CDMO 쪽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바이오 코리아가 이번에 열렸는데 우리나라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유한양행이나 한미약품 같은 기업들도
CDMO 쪽 사업을 많이 이제 홍보를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지금 업계 내에서, 산업 내에서의 지금 이슈는 CDMO 파일을 얼마나 더 키우느냐라고 해서 지금 초점을 좀 주고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저는 사실 작년부터 바이오 시밀러 쪽도 같이 보셔야 된다라고 네네. 말씀을 드린 게 대형 블록버스터들이 지금 2028년도 만기가 도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8년도까지 그럼 시장이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굉장히 또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2028년도까지 103조 규모로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같이 함께 본다면 네. CDMO와 지금 바이오 시밀러 수혜를 볼 수 있는 시점이 지금부터 좀 도래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어서 제약바이오 섹터를 이슈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반기에 제약바이오 더 봐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좀 주장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종목들 최근에 제약바이오 뭐 종목 너무 많지만 대표적인 종목들 한번 흐름 체크해볼까요? 고은별 앵커와 함께 확인해보시죠. 네, 7월 들어서 그동안 소외됐던 2차 전지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의 눈에 띄는 상승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의 흐름을 보게 된다면요. 전반적으로 우상향 추세를 그리고 있다는 게 특징적인데요. 모멘텀을 받는 종목들은 두 자릿대 강세를 보이면서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전일에는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미국 소재 제약사와 1조 4,6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 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계약사는 기밀 사항이 때문에 공개가 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일라일리의 치매 항체 치료제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매출액과 비교했을 때 계약 금액이 약 40% 가량에 해당하는 초대형 계약을 성공하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았고 전일에는 보합권에 마감했지만 추세적으로는 완전히 돌아선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을 주도했던 제약 바이오주 단연 HLB 그룹주입니다. 상한가에 안착하는 데 성공했고요.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두 자릿대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FDA에 대한 기대감 속에 다시금 지난번에 10만 원대를 탈환할 수 있을지 시가총액 2위권에 도달할 수 있을지 이 부분 좀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7월 들어서 꾸준하게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습니다. 전일에는 1.5%가량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도 9% 가량의 강세를 보였는데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도 병용요법에 대한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이로 인해 주가가 날아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ABL 바이오도 두 자릿대 강세 보이면서 계단식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실탄 자금 확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부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 탄탄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강한 매기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종목 지금부터 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흐름 좀 체크해봤는데 자, 그러면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 저희가 어떤 걸 골라야 됩니까? 요즘 뭐 잘 가는 뭐 삼천당 제약이나 아니면 HLB, 알테오젠 이런 거 봐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종목 고르실 거예요? 저는 사실 올라가고 있는 종목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앞으로 올라갈 종목에 투자를 하는 게 투자자이기 네. 때문에. 첫 번째 뭐죠? 네, 저는 CDMO 쪽에서 대장과 바이오시밀러 쪽에서 대장을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CDMO 쪽에서 대장, 단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아닌가라고 네. 보고 있어요.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CDMO 쪽으로도 대장이긴 한데 바이오시밀러도 자회사 네. 쪽에서 삼성바이오 에피스 쪽에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같이 두 마리의 토끼를 잡고 싶다. 나는 좀 안정적으로 종목에 좀 투자하고 싶다 하신다면은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단연 네, 추천을 좀 드리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실제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번에 수주 1조 4,6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수주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부터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가 지금 같이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3거래를 연속으로 들어오고 네네.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래도 외인 매수세가 계속해서 좀 받쳐주는 편이었었는데요. 이제는 기관 쪽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성과에 좀 더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들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이번 수주 금액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수주 금액이었던 게 지난해 전체 수주 금액이 얼마였냐면 2조 5천억 원대였습니다. 근데 절반 이상 정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수주 금액에 대해서도 계약 규모에 대해서도 좀 많이 관심을 갖는 부분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 쪽에서 이 사업에 바이오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한 게 지금 한 13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CDMO 쪽에서는 글로벌 2위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지금 계속해서 생산력을 키워나가고 있는데 지금 4공장이 완료되고 나서 생산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렸냐면 배치라고 표현하거든요. 99% 네. 배치 중에서 배치 성공률을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실패하는 율 자체가 100개 중에 1개 정도 실패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성공률로 이제 배치를 성공시키기 때문에 실제로 글로벌 계약사들과 지금 올해 계약 규모 계약을 지금 하고 있는 건수가 한 7건 정도 되는데 그중 6건 정도가 지금 증액 계약에 대한 부분들 지금 얘기가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내년 4월쯤에는 5공장까지도 증설이 완료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렇게 된다면 세계 1위 탈환까지도 엿볼 수 있는 막대한 생산력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바이오 USA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참가를 했는데 우시바이오로직스는 불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정말 그 많은 글로벌 제약사들 사이에서 홍보를 할 수 있었고 심지어 메인 부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오히려 생물보안법 이슈로 인해서 계약이 지금 한 두 배 정도 가량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계속해서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생물보안법에 수혜받을 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럼 다음 좀 그러면 셀트리온도 봐야 되잖아요. 저희가 간단하게 요거는 볼게요. 셀트리온은 지금 여러 가지 그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들을 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스테키마가 이제 유럽 품목 지금 허가 획득을 했다라는 부분들과 함께 지금 현재 스테키마뿐만 아니라 코센틱스 역시도 임상 3상에 지금 돌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이 계속해서 지금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쇼핑몰에서 중요한 게 제품을 여러 가지 품목을 가지고 있어야 판매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바이오시밀러가 지금 성과가 굉장히 또 잘 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진페트라 같은 경우에도 보험사 환급이 또 본격 적으로 되게 된다면 미국 쪽의 매출 역시도 같이 함께 증가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해외 매출에 대한 기대감을 본다면 바이오시밀러 쪽은 셀트리온 쪽 파이프라인 주목해 보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모처럼 만에 저희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예전에는 이거 두 개 항상 비교했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한번 두 개 골라서 비교를 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길건우 대표님도 제약바이오 어떤 종목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아니 그 전문가님이 대형주 두 개를 다 가져가셔가지고.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바이오 섹터가 조금 살아나려면 실적이 되는 이 대장주 두 개가 잘 가야 움직여야죠. 근데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을 보면 특히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굉장히 안전하게 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바이오 쪽에서 조금 이슈가 되는 것들이 최근에 뭐 비만 치료제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ADC 플랫폼 기술도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가켐 바이오 같은 리가켐 경우에도 바이오? 보면 주가 흐름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요. 네, 수급 잘 나오죠. 주가 흐름 괜찮죠. 그러면 도대체 ADC가 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항체 약물 접합제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항암제 시장이 굉장히 크다라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항암제 쪽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후유증, 부작용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항체 접합 약물 기술이라는 건 뭐냐면 특정 항원에만 반응하는 항체가 그걸 찾아갑니다. 암세포만. 네, 그래서 걔한테 가서 약물을 딱 하고 보내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쵸. 최근에 리가켐이 이쪽에서는 플랫폼 기술로는 글로벌 지금 등재된 걸로만 따져도 글로벌 1위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슈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아마 하반기 때 기존에 이제 중국 푸싱 제약에 이미 기술 이전을 한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아마 올 하반기면 허가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서 올라가는 것 같아요. 첫 상업화 사례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조금 하반기까지 끌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외적으로도 지금 얌젠에도 사실은 뭐 기술 수출한 게 1조 6천억 정도 되잖아요. 이게 분기별로 매출이 계속 잡힙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까지 또 빨간색이었는데 아마 올해부터는 좀 실적 자체가 조금 턴어라운드 하는 구간에 들어가다 보니까 실적 기대감도 있고 뭐 앞으로에 대한 모멘텀도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코스닥에서 리가켐 바이오까지 제약바이오 대형주와 또 최근에 또 좋은 분위기 이어가고 있는 리가켐 바이오까지 소개해드렸으니까요. 시청자분들이 성향에 따라 취향에 따라 고르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이슈레이더 두 분과 함께 했는데요.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두 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어요. 고맙습니다.